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가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잡아서 키우고 있는 깔때기 거미 있죠? 자, 그 깔때기 거미한테 진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렛츠 고! 아, 잠깐만요. 먼저 깔때기 거미의 아주 화려한 집부터 보고 갈게요. 집을 아주 화려하게 쳐놨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쳐놓고 자, 얘는 여기 옆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진해를 바로 꺼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제가 밖에서 채집해온 홍진해입니다. 홍진해. 지금 난리 부르스를 피는데. 쉣! 자, 이 홍진해를 깔때기 거미한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넣었습니다. 우와!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우와! 오. 이야. 와, 대박이다. 와, 지금 진해가 발발 떨고 있습니다. 발발 떨고 있어요. 와, 진짜 깔때기 거미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우와. 보이시죠? 지금 계속 물고 있어요.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독침으로. 진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진해가 거미를 먹거든요. 근데 제가 거미줄에 떨궈 놓으니까 깔때기 거미에 이제 자기 집이니까 야,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와, 집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진짜 너 깔때기 거미 너무 멋있다. 거미에 독이 들어가는데도 진해도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네. 아마 이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이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독리를 접사가 되면 독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독리가 깔때기 거미 독리가 진짜 타란툴라 못지않아요. 독리 혹시 보이시나요? 잘 찾아보세요. 지금 진해를 물고 있는 독리가 있는데 독리를 여러 번 여러 군데를 물어요. 놨다 다시 물었다. 아마 독을 여러 군데로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놨다. 자, 독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죠, 방금. 와, 진해도 진짜 끈질기네요. 안돼, 다리 물리면 안돼. 지금 진해가 거미 다리를 물 수가 있거든요. 거미도 그걸 아는지 방금 요리조리 피했죠. 거의 더 파이팅의 권일보 느낌으로 피했어요. 이야. 몇 번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니까 이 진해한테 물리지 않는 그 위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진해 머리가 이제 물려고 하면은 발을 피합니다. 그죠? 지금 독리로 여러 번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진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깔때기 거미도 그냥 계속 물고만 있습니다. 물면서 독을 주입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진해 계속 움직이죠? 뭐야? 진해가 물려고 하는데 각이 안 나오네. 그래서 진해 입 움직인 거 보이시죠? 허공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거미는 보시면은 자기가 물릴 거를 알고 다리를 다 들고 있어요. 앞다리를. 그리고 입으로만 지금 쥐고 있습니다. 와, 목 쪽을 지금 보셨어요, 방금? 독리 옮기는 거 보셨나요? 목 쪽으로 지금 아예 물어버렸어요. 끝났다, 이건. 이 거미가 진짜 머리가 좋다. 지금 완전히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사실 깔때기 거미가 어제 잠깐 탈출했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끼끼 소리 나서 보니까 벽지를 좀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가지고 끼끼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오늘 아침에 넣고 지금 진해를 주는 건데 역시 집이 최고지, 임마? 마지막 발악. 더듬이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점점 모가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무는구나. 여러분, 드디어 진해가 갔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이 깔때기 거미가 슬금슬금 동네를 옮기면서 지네 모가지 쪽까지 이제 옮겨서 결국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목 바로 밑을 물고 있습니다. 저 주황색이 머리고요. 지네 머리고요. 그 밑에 바로 물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지네를 죽인 지네를 두고 갑자기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죠. 갑자기 엉덩이를 실룩실룩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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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잡고 들어올 때 망가졌던 거미줄을 보수공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지네 대가리 쪽으로 가서 다시 물었네요. 야, 애 성격 참 꼼꼼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보통 우리나라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거기에 걸리면은 일단 개를 도구로 물어 죽인 다음에 거미줄로 돌돌 말아서 그 다음에 체액을 빨아먹는데 이 깔때기 거미는 그냥 타란출라예요. 거미줄 속에 있다가 자기가 만든 거미줄에 반응이 오면은 바로 뛰쳐나가서 앙! 물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씹어먹어 삼켜버리는 그런 가장 위험한 포식자. 자,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에요. 너무 매력적이다.